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체의 색깔이 점점 달라진다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흑체라고 하는 그 블랙바디에 해당되는 이상적인 물질을 제안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인데 빛이 모든 색을 흡수하게 될 경우 그 경우에는 색깔이 검은색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흑체 바디, 블랙 바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이제 그 사진 건판 같은 거죠. 바늘구멍을 뚫었을 때 여러 번 반사되면서 이 색, 그 빛이 내벽에 흡수되기 때문에 빛이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이지만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형태이고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블랙 바디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빛을 쬐어줬을 경우에 여기 오픈되어 있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레디에이션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우리 디텍터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나오는 그 빛은 C는 람다 뉴, 그래서 파장과 진동에 해당되는 곱이고 C는 대략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세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전 역학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고 하면 덴시티 로우에 해당되는 이 로우 값이라고 P처럼 보이지만 로우에 해당되는 부분은 C의 세제곱에 8 파이 볼츠만 상수 KB 그리고 t 곱하기 뉴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레이로우 진이라고 하는 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로우 진의 그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 이 위에서 나타난 요 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여기 왼쪽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세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X축이 진동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클래시컬한 그 고전 역학적인 부분으로 본게 지금 이 점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울기가 급하게 수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 레일레이 진 법칙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프리퀀시가 커지는 가시광선 이상의 영역에서는 잘 일치하지 않고 벗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이게 자외선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무한대로 커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전 역학적인 어떤 실패로 보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도한 사람이 이제 그 플랑크죠. 그래서 그 양자에 해당되는 이론으로서 저 로우에 해당되는 그 값을 C의 세제곱 8파이 볼츠만 상수 KB 대신에 H 이게 이제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E의 exponential h nu per 볼츠만 상수 KB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 그리고 뉴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식에 의해서 나온 그 그래프 값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T3, T2, T1 이렇게 되면 T3에 해당되는 부분이 T2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이때 H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퍼 세크와 줄 세크에 해당되는 그 플랑크 상수 값을 갖고 있어요. 플랑크도 처음에 이와 같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이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었고, 나중에 그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의해서 플랑크 상수를 적용을 함으로써 그때서야 오히려 더 빛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플랑크 컨스턴트라고 하는 h 값을 대입을 하면서 이제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양자에 해당되는 퀀텀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아이디어를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n이라는 게 1, 2,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퀀텀의 진행이죠. 1.1, 1.111, 뭐 이런 식이 아니라 1, 2, 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퀀텀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n 곱하기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의 곱의
비례하는 그런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랑크 이론의 시작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라는 거는 이 식에 의하면 진동수의 정수배로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죠.